네, 안녕하세요. 청년용달 김은성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길렀던 이 정든 머리카락을 좀 잘라보려고 하는데요.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요즘 일할 때도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날씨도 이제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요, 진짜로. 이거 바람 불면은 진짜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내려오거든요, 막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땀에 젖고 머리를 감고 나면은 잘 안 말라요, 머리카락이 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좀 잘라보려고 해요. 왜 그동안 이렇게 많이 길렀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머리에 이제 관심을 안 두고 살았어요.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그냥 상투 틀 정도로 그냥 머리에 관심을 안 가졌다. 네, 근데 이제 너무 불편해서 이제 잘라야겠습니다. 네, 잘라야겠는데 이제 무엇으로 자를 거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미용실에 가서 자르는 건 아니고요. 자, 이게 보시면은 지금 충전 중이에요. 저희 집에 지금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데 이거 강아지 이발기예요. 제가 평상시에도 이걸로 이제 머리를 잘라왔는데, 제가 직접 셀프 컷을 한지 2015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지금 이제 거의 9년 차 아마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괜찮아요. 강아지도 미용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제 머리도 깎습니다. 한번 깎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영광의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유리에다가 물을 좀 뿌렸거든요. 네, 예. 제가 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리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오호. 네, 저는 이제 잠시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저 티셔츠가 검은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이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흰색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필 메라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좋지 못한데도 아저씨의 메라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신체 부위가 보이는 것 때문에 휴지를 이렇게 가려놨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대로 한번 머리를 한번 깎아볼게요. 네, 잠시 아기는 지금 TV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똘똘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빨리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아우, 더웠어. 이제 빨리 깎아야지. 네,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뽀르짐. 이거를 뭐라고 그러지? 비대칭 컷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다녀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니면 또 모자란 사람으로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여기서 스톱을 할까? 그리고 이제 마저 저기서 자를까? 이게 낫겠지? 뒷머리만 와이프가 좀 쳐줬어요. 길이만 좀 맞춰달라고 했거든요. 잘 못 잘라도 좋으니까. 이제 제가 자르면은 뒷머리 길이를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셀프컷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자르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약간 좀 모자라 보일 수 있다. 근데 일주일만 있으면 머리카락이 좀 올라오니까 그래도 좀 사람이 되거든요. 마음에 들어요. 시원해라. 오늘 만원 벌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잘못 샀던 바리깡인데, 그냥 워낙에나 이제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건 그냥 제 수염 깎는 데 쓰고 있어요. 짜잘한 수염까지는 아닌데 큰 수염은 깎아지거든요. 네, 연도가 다 끝났습니다. 네, 공포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이에요. 머리카락이. 이거 이대로 흘려보내면 하수구 막히고, 잘 주워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버려야 돼요. 야, 이거 갑을 만들어도 되겠는데요? 다시 써볼까요, 이렇게? 우와, 숱이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우와, 이거 진짜 내 머리다. 우와, 풍성한데요?